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을까요?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무려 11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민관군의 자원봉사자까지 5,700여 명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11일째인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밤낮 없이 야산을 수색하던 육군 32사단 소속 군 수색견이 마침내 조 양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지 열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조 은누리 양은 무심천 발원지에서 920m가량을 더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실종자가 하산하다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장시간 헤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경찰과 군, 소방, 자원봉사자까지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열 하루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딸의 생사조차 모른 채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어머니는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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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조양은 현재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